그때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? 뭐라고? 김태식 씨, 당신은 이제 제 동생이 아닙니다. 아는 척하지 마십시오. 갑자기 존댓말 했어? 그냥 무시하려고 존댓말 했지. 그렇게 한 3일을 존댓말 하니까 김태식이 미안하다고 들더라. 진짜 뚜식이랑 뚜순이는 무슨 만화 속에 나오는 남매 같아. 웃긴다. 뚜식이 한번 실제로 봐보고 싶다. 쟤 박지환이야? 전화 갖다 다니 두식동으로 왔구나. 꼴에 친구도 사귀었나 봐. 잠시 후. 아, 뭐 재밌는 일 없나? 야, 맞다. 나 아까 두식동 갔다가 박지우 봤다. 박지우? 박지우? 어디로 전화 갔나 했더니 두식동으로 갔냐? 어떻든 걔 친구들도 있던데 웃으면서 걸어가더라. 뭐 감히 웃어? 이야, 박지우는 손 달달 떨면서 올 때가 겁내 웃긴데. 오랜만에 재밌겠는데? 그러게, 두식동이면 뭐 두식고 다니겠지? 내 친구도 두식고 다니는데 잘됐다. 내일 바로 가자. 오랜만에 우리 지우 얼굴 보겠네. 다음날 우리 떡볶이 먹고 가자. 나 안 돼, 다이어트 하잖아. 나도 떡볶이 먹고 싶다. 아이, 다이어트 방해꾼들아, 너희가 사 그럼. 나 용돈 받았어. 내가 떡볶이 살게. 그럼 내가 어묵 살게. 아, 그럼 나는 먹을게. 야, 박지우 웃는 얼굴 예쁘래. 뭐야? 먹인 뭐야, 지우 친구지. 아는 애들이야? 지우야, 왜 또 말없이 전화 갔어? 엄청 서운했잖아. 아니, 전화 걸가면 간다 보고를 하고 가야지. 친구끼리 너 없어서 엄청 심심했잖아 우리. 너희 지우 친구 맞냐? 응, 친구지 그럼. 우리는 지우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지우 저게 자꾸 피하래. 저게? 어머, 말하는 싸가지 좀 봐. 야, 너 말 이쁘게 한다? 말 예쁘게 하고 목소리도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들어. 서연아, 목소리 내가 좀 더 낫지 않냐? 무슨 소리야, 내가 낫지 뚜순아. 너네 뭐하냐? 대화한다. 암튼 볼일 끝났으면 그만 가라. 뭘 가, 오랜만에 우리 지우랑 놀려고 왔는데. 너희가 가. 지우야, 일로와. 좋은 말로 할 때. 야, 너희 좋은 말로 할 때 썩 사라지라고. 야, 너 박지우 제가 뒤에서 네 욕 엄청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? 아니 쟤 한마디도 못하잖아. 뒤에서 얼마나 호박씨를 깐다고. 너희도 쟤랑 놀지마. 야, 놀든 안 놀든 판단은 내가 해. 어디서 놀라 말라 명령질이야. 쟤가 너 진짜 재수없다고 뒤에서 욕했다니까? 아, 그래, 알았으니까 가라 좀. 너 비위도 좋다. 너 욕한 애랑 계속 같이 다닐 거야? 계속 이런 식으로 지우 괴롭혔구나 너희. 어머머, 큰일을 소리한다 얘. 우리가 누굴 괴롭혀? 우리는 친구도 없는 박지우 놀아준 것 뿐이야. 이런 식으로 이간질시키고 다른 애들이랑 못 놀게 하고 헛소문 퍼뜨렸구나. 초딩도 이렇게는 안 괴롭힌다. 야, 누가 보면 진짜 우리가 괴롭힌 줄 알겠네. 너희 같은 애들을 사회 쓰레기라고 하는 거야, 이 쓰레기들아. 야, 너 말 거칠다. 그만해. 네 친구가 그만하라잖아. 적당히 기어올라라. 아니, 너희 그만하라고. 너희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. 뽀리야, 쟤 뭐라는 거야? 뽀리? 아, 맞아, 뽀리 어디서 들어봤는데. 너 친구 남자친구랑 몰래 만나다가 들켜서 그 친구한테 밤새도록 맞았다며? 뭐? 나 그런 적 없는데. 뭐야, 진짜야? 뽀리, 너 맞았어? 맞고 울다가 제발 소문만 내지 말아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다며. 그게 도대체 뭔 말이냐고. 무슨 말이긴. 너 앞에서 센 척하고 뒤에선 바람피다 걸려서 죽도록 맞고 질질 짠 애잖아. 너 두영고지? 두영고에 내 친구들도 몇 있거든. 내가 다 말할 거야. 내일 학교 가면 이미 소문 쫙 날 거다. 기대하셔. 알겠지? 야, 왜 없는 말을 지어내? 봐! 이게 너가 그 싼입 함부로 휘두른 결과야. 없던 일도 내가 지어내서 여기저기 소문 퍼뜨리면 너는 그냥 그런 애가 되는 거라고. 조용조용 야금야금 여기저기 너한테 한땀 한땀 스며들도록 악소문 한번 내봐. 야, 왜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나를 이상한 애를 만들려고 해? 왜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지우를 괴롭혔어? 재밌었어? 즐거웠니? 왜? 똘똘 뭉쳐서 한명 괴롭힐 때는 뭐라도 되는 것 같았는데 당장 너한테 똑같이 한다고 하니까 심장이 쿵쾅쿵쾅 되냐? 박지우 쟤는 왕따 당할만하니까 당한 거야. 야, 왕따 당할만하니까 당하는 애들은 한 명도 없어. 이 가해자 마인드야. 너희가 몰라서 그러는데 박지우는 그럴만했어. 혼자 착한 척하고. 그래, 솔직히 왕따 당하는 애들 보면 다 그럴만하잖아. 야,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너희가 사람 괴롭힐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어. 차라리 너희랑 안 맞다 싶으면 그냥 안 놀면 될 뿐이지. 다른 애들한테도 놀지 말라 종용하고 뒤에서 욕하고 이간질시키고 악질 중에 악질들아. 그러니 쓰레기 소리 듣지. 지우야, 괜찮아. 쟤 또 운다? 나는 쟤 우는 꼴 보기 싫어. 너네들 우는 건 얼마나 예쁜지 한번 올려줘봐. 야, 지금 우리랑 싸우면 너네 뭐야. 혼자서도 네 머리카락 통째로 뽑아버릴 수 있는데 당장 안 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? 센 척 하기는. 이유가 뭔데? 너희랑 똑같은 사람 안 되려고. 나 아는 오빠들 많아. 나도 한번 불러봐. 창피하다. 결국 니들도 아는 오빠 충이었냐? 아니, 무슨 맨날 저런 애들은 아는 오빠나 언니 부른다고 하는지 모르겠어. 어우, 창피해. 어디 왜? 직접 싸우면 질 것 같아? 그래서 아는 오빠 부르는 거야? 나한테 쫄았냐? 아, 더 재밌게 놀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니, 이게 얼른 전화해. 아는 오빠 충들아, 나도 내 백한테 전화해야지. 아참, 참고로 내 백은 경찰이고 내가 이 버튼 누르는 순간 너희는 학폭이 바로 열릴 거야. 교묘하게 빠져나갈 생각은 하지마. 난 당장 내일 죽더라도 끝까지 물고 안 놓을 테니까. 참고로 나는 한 번 물면 절대 안 놓는다. 끝까지 간다. 네가 나 두 번 때려? 난 그럼 네 번 때리고 네가 나 100대 때리면 난 200대 때린다. 뿌리야, 쟤 진짜 또라이야. 경찰에도 진짜 연락할 것 같은데. 아, 학폭이는 좀. 나 이번에 걸리면 우리 아빠한테 끝나. 이딴 식으로 세상 살면 안 무섭니? 결국은 다 본인한테 돌아갈 텐데 말이야. 너한테 안 돌아가도 네 자식한테라도 돌아가는 게 세상 이치야. 왜? 너는 계속 이런 썩은 기운을 풍기면서 살 테니까 주변에 더 썩은 덩어리들을 어디로 옮겨 붙겠냐? 니네한테 붙지. 그런 썩은 덩어리들끼리는 인생 막장으로 사는 게 국룰이지.
이끼. 계속 그렇게 살든가 님들 알아서 하시고요. 다만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마. 지우 앞에는 더더욱 한 번만 더 불쑥 찾아왔다가는 나의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니들 이 세상 쓰레기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한 번만 더 두식동에서 보인다. 나 두영고로 전학한다. 가서 내가 니들 엄청나게 괴롭게 해줄게. 똑같은 사람 되기 싫은데 눈에는 눈, 이에는 이. 어디 한번 두식동도 올라면 와라. 어? 알았어? 별 것도 아닌 것들이. 아, 또 내가 뒤에서 욕했다고 했어. 아무리 뚜순이라도 나한테 정 떨어졌겠지. 지우야, 오늘 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. 우리가 있잖아. 화이팅. 너무한다. 역시 뚜순이 나한테 실망한 거야. 진짜 너희 너무해. 떡볶이랑 튀김 안 샀잖아. 아! 다이어트 한다며 뚜순아. 내일은 꼭 사라. 홍사연 박지우. 컷. 이 값도 좀 봐주세요.